아스라의 아들이 있으세요? 네. 아들이 지금 몇 년생이에요? 저기 지금 기사생 34살하고요. 네, 둘이죠. 네. 네. 25살 범띠. 25살 범띠요? 네. 근데 어머니, 제가 하나만 좀 여쭤볼게요. 원래대로라면은 어머니한테 점지된 자손은 총 넷이라 그러거든요. 넷이요? 네, 점지가 됐던 자손은. 네. 근데 어머니가 알게 모르게 어떻게 보면 가슴에 품으신 형국이라 그래요.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첫째 자손 30대 기사생에 나는 우리 장남 자손이 이상하게도 올해 사고수가 들어와요. 운이 너무 안 좋아요. 왜냐하면 이 자손이 어머니 혹시 운전을 하나요? 근데 가끔 하거든요. 출퇴근할 네. 때는 안 하고 네. 주말에. 그러니까 어디 멀리 원행을 갈 일이 있다 그래요. 그때 사고수가 가을, 여름 이 수전에 같이 따라드는 형국이라 그래요. 근데 우리 기사생 먹은 장남 자손이 어떻게 보면은 올해 이민년 들어오면서 건강수도 조금은 적신호예요. 흔히 말해 피로감이 많을 수도 있고 아이가 이 간이라든가 어찌 보면 췌장 이쪽으로 해서 조금 문제 또한 같이 내려오는 형국인데 이상하게 집안의 고질병 또한 같이 안고 가는 형국이다 이러는데 혹시 집안의 당뇨 이력이라든가 아니면 혈압 이력 이런 게 좀 있으신가요? 네. 네, 그게 첫째한테 같이 내려오는 형국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 올해 들어오면서 장남 자손이 굉장히 많이 버거울 수가 있고 힘이 들 수가 있는 그러한 형국일 거라 그러세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머니네 집이 아니라 시댁부리로 해서 어찌 보면 3년에서 5년 안짝으로 해서 상문의 지기가 같이 비추는 형국이다 이러시거든요. 네. 네. 두 분이서 돌아가셨거든요. 네. 줄줄이죠. 네. 네. 근데 이 상문의 바람이 잘 거쳤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형국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게 이 아버지를 아버지는 살아 계세요? 남편분? 네. 근데 아버지를 지나서 이게 장남한테 내려온 꼴이에요. 근데 참 웃긴다. 두 분 그렇게 가셨다 그랬잖아요. 네. 그분도 파묘를 하셨나요? 아니 화장을 하셨나요? 화장을 했어요. 화장을 해서 뿌렸나요? 아니면은 아니 납골당. 납골당에. 근데 납골당이 안치할 때 되게 시끄러웠다는데. 시끄러웠다는 게 어떤 거예요? 가족분들끼리 조금 말다툼이 있었거나. 아 시아버님 때문에 돌아가시고 나서 화장하고 이제 그 납골당이 하고 나서 재산 문제 때문에 조금 시끄러웠죠. 그렇죠. 엄청 시끄러웠죠. 그러다 보니 그러한 동티가 난 형국이고 그러한 상문의 지기가 잘 걷어졌어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한 형국이라 그래요. 그렇다 보니 이 상문의 지기가 장남자손한테 와요. 왜냐? 장남자손이 어머니 겉은 남자의 몸이겠다만 이상하게 이 사주를 들여다보면은 남자치고 굉장히 예민한 구석도 있어요. 네네. 그리고 또 하나는 과민한 구석도 있으시고 네네. 그러다 보니 이러한 기운이 안 좋거나 뭐하거나 할 때 아들이 그런 걸 잘 타요. 근데 우리 장남 자손 같은 경우는 사주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어디 가서 못된 말 할 자손은 아니에요. 네네. 차라리 본인이 참고 차라리 본인이 함구하고 내가 속으로 삭히는 자손이란 말이에요. 근데 일적인 걸 놓고 봤을 때도 이 자손이 지금 사람 때문에 조금 힘들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지금 하는 일에 있어서 조금의 슬럼프 아닌 슬럼프 내가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내 이 눈에 비치는 현실과 내 머릿속의 이상이 조금은 충돌을 일으키는 형국이라 그래요. 엎친 데 덮친 거죠. 근데 좀 아빠가 좀 많이 아프거든요. 그래도 장남한테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내가 그랬잖아. 아빠 살아 계세요? 여쭤본 게 그거예요. 아버지의 혼은 비춰요. 근데 이상하게 이 사자가 저승사자가 와서 아빠를 고이 모셔가면 상관이 없는데 이상하게 자꾸만 사자가 향하는 거는 장남자손이에요. 시선이.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염려스럽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왜 우리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어머니 옛날 시골이나 뭐 어르신들 하는 말이 내가 몸이 아픈데 우리 집 개새끼가 죽었어. 그렇게 대수대명을 친단 말이에요. 근데 아빠의 사주를 놓고 보면은 욕심이 많아요. 근데 아빠 사주를 제가 안 드렸는데.
저는 신점을 봐서 알아요. 아. 제가 요즘 틀린 말 했나요? 아니요, 맞긴 네. 맞으셨는데, 아니, 제가 다른 데 가시면, 가면은 생년월 얘기를 해달라고 하더라고요. 네, 저는 생년월일을 딱히 아. 받아도 몰라요. 네. 아무튼 그렇기 때문에 아빠가 욕심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삶에 대한 집착이 어느 정도 있으신 분이세요. 그건 엄마가 살법이고 살아서 더 잘 아실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엄마한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올해 장남 몫을 잡아서 어머니 만약에 구탈 여력이 안 되시면 제발 이 상문 풀이라도 좀 해주세요. 아, 상문 풀이 더 있어요? 네. 그래야지 상문... 아들이 좀 건강해질 거예요. 다시 상문... 건강을 찾을 거예요. 너무 속이 답답해요. 되는 게 없어요. 상문 풀이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건 나중에 제가 카메라 끄고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차라리 그런 식으로 조금 아들을 풀어줘야 그래도 조금은 밝아지지 않을까 싶네요.